가장 많이 찾으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찾으시는 브랜드가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늘 첫 번째로 꼽으시는 브랜드.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안경 컨텐츠를 찍으러 왔는데요, 한 분씩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링크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딩 하고 있는 박종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가격대별 안경 추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인기가 있는지 한 번씩 좀 짚어줘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만원 이하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가격대별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10만원 이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 워낙 많은 브랜드와 많은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 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해온 제품들이 사실 전체 라인업은 아니지만 그 가격대를 그래도 좀 대표한다,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 좀 착용하기 좋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좀 셀렉을 했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10만원 언더 가격대의 제품은 애쉬 컴팩트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신호씨가 얼마 전에 그 킥시크 관련한 트렌드로도 컨텐츠도 다뤄주셨잖아요. 그런 스타일에 착용하시기도 되게 좋은 합리적인 금액대의 안경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게 이제 일단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디렉터 자체가 좀 빈티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메리칸, 프렌치 빈티지를 자기 브랜드만의 아이덴티를 넣어서 재해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밸런스나 이런 게 빈티지 프레임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는 좋진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아시안들이 쓰기에 너무 좋게 잘 만들었고, 가격이 사실은 이게 한 12만원 정도 소비자가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핫선글라스랑 블링크를 통해서 89,000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한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초반 정도? 생산 방식 자체가 되게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리베이스를 그냥 장식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옛날 전통 방식으로 핀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네네. 사실 좀 국내 브랜드에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열 접합 방식으로,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제작 방식까지 예전 걸 구현하려는 노력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잘 어울리시죠? 괜찮아요. 뭐 말해 뭐해 호보신데. 네. 다음으로는 이제 10만 원대 중후반의 브랜드인데요.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뉴 아이웨어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본 브랜드인데, 저희가 프렌치에 뭐 한참 뭐 빠져있는 거는 이제 다들 이제 뭐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컬렉션이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 이제 퓨라는 라인인데, 프렌치 빈티지 복각을 되게 현실적으로 잘 해서, 사실 3, 40만원대라고 하면은 고객분들께서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가격 정책을 뭐 10만원대 중반 정도로 해서, 그리고 뭐 디테일이나 그런 실루엣이 정말 뭐 구현을 잘 해내서, 저희한테 판매도 너무 이제 잘 되고 있고, 고객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기분 좋게 구매하시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그 파리지앵 프레임이랑 규파드 1번이랑 되게 유사한 프렌치 베이스의 그런 복각을 하는 브랜드여서, 신우 씨가 느끼셨을 때도 전혀 새로운 느낌보다는 되게 친숙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취향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브랜드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알린스쿠라라는 브랜드인데요. 미국 브랜드고요. 사실 신호 씨도 이 하든펜을 하나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그때 10만 원대였죠? 네, 10만 원대 후반. 네. 19만 9천 원 전 모델을 저희가 다 정책을 세웠는데, 이걸 저희가 취급했을 때가 5년 전인데 환율 중간에 변동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생산가 자체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올리지 않고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올리기 전에 많이들 이 가격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신호 씨가 쓰고 계시는 바톤이라는 하금텐데, 사실은 우리 하금텐 생각하면 말콤이나 뭐 그런 분이 쓰고 계신 조금 더 이제 상아가 길거든요. 좀 더 둥근 느낌에. 근데 신호 씨가 쓴 거는 상아폭이 좀 좁아서. 네네. 제가 이거 한 2, 3년 전쯤에 아마 추천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제가 움직여서 신호 씨께서 이제 또 부응을 했고, 팬분들께서 이제 또 구매를 해주셨고, 되게 이제 시크하면서, 특히 이제 교수가 되시면서 더 이제 잘 어울리는. 맞아요. 네, 학점 더럽게 안 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학점 너무 잘 주는. 잘 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그때 추천해 주시고 이후에 종종 썼었는데, 이제 하금테 하면 확실히 그 포멀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지금 너무 캐주얼한 착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어울려서
하금테 하면 뭔가 포멀하다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캐주얼웨어에도 잘 어울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레전드를 되게 잘 쓰고 선글라스로 쓰고 네. 다니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빠뜨렸다고 그러면서 막 스토리 막 빌드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마치 신상품을 뭐 하나 하고 싶다. 아니, 독사같이 끊어버렸지. 지원 안 해줬어. 네, 여튼 저는 이 알린스프라라는 브랜드 너무 좋아하고 제가 사실 매장에서 고객분들을 접객을 주로 하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안경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을 때 많이 추천해드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추천드리면 꼭 구매까지 이어졌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20만원대 정도의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건 어쿠루라는 국내 브랜드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런칭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사실은 컨셉을 잡고 그걸 유지하면서 오래 가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되게 방대하고 다양한 프레임들을 시즌별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무태가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네. 많이 찾으시는 모델인데 바칼이라는 모델이에요. 되게 이제 심플한 무태인데 사실 모양은 조금 더 R 사이즈가 크고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저희가 커스텀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청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무태의 장점이라고 하면 렌즈 모양을 자기 취향에 맞게 커스텀할 수가 있어서 네,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해놨는데 생각보다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미니멀하고 절제된 느낌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무태를 쓰면 훨씬 더 또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죠. 맞아요. 요즘 이제 무태 안경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도 되게 좋고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트렌디한 감각으로 풀 수 있는 안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쿠루 중에서 노스 NOS 라인이라고 네네. 작년인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하나 쓰고 있는데 네.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못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 깐깐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편인데 제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뭐 한 2, 30만원대에서는 제가 뭐 언급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한 브랜드죠. 이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네. 이제 뭐 안경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 하나의 패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젠틀몬스터 가격대가 이제 처음 런칭했을 때보다 오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느끼시기에 커뮤니티나 이런 거랑 실제 저희가 매장에서 응대하는 거에서 되게 좀 갭이 큰 브랜드예요. 온라인에서는 익명에 네네네. 숨어서 안 좋은 말들을 뭐 가격만 올린다 뭐 품질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처음 런칭했을 때부터 쓰고 있는데 사실 큰 퀄리티나 이런 쪽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일단 AS를 너무 잘해줘요. 진짜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예전 몇 년 전 물건들까지도 다 AS를 잘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조금 그런 퀄리티나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하나의 패션 브랜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4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버디 옵티컬과 뭐 규파드라는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파드야 뭐 워낙 저희가 많이 다뤘고 네. 신호 씨나 종진 씨나 저나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저희가 같이 찍을 때마다 항상 언급을 드렸었고 요즘에 저는 이제 버디 옵티컬이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는 안경인 것 같아요. 저도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버디 옵티컬에서 출시하고 있는 여러 제품들이 요즘 트렌드와 요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스타일링에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간결한 안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신호 씨가 착용하신 스탠포드 모델은 네. 예전에 저희가 언급도 많이 해드렸고 저도 너무 즐겨 착용하는 안경인데 스탠포드를 배제하고도 뭐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MIT 모델이라던가 메탈 프레임 종류들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객분들 접객해보면서 권해드렸을 때 반응들을 늘 살피잖아요. 근데 그래도 늘 중간 이상 가는 반응이에요.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늘 주시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림 쉐입도 사실은 되게 이런 건 진짜 좀 흔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티어드롭 약간 슬퍼 보이는 네네네. 눈물이 흐르는 피노 씨가 이제 또 이제 제자들이 말 안 듣고 이러면 또 확실히 진짜 다 잘 어울리긴 한다 진짜. 네. 요즘 특히 안경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놀라운 거는 생각보다 과감한 디자인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신호 씨가 착용하신 안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디자인일 수 있어요. 네. 브릿지 모양도 그렇고. 근데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찾으시고 실제로 도전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이 안경이라는 문화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확실히 근데 두 분들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편견을 깨는 그런 안경 스타일링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따라오지 않나. 사실 뭐 이 가격대에는 뭐 많이 다뤄서 저희가 일부러 생략했는데 안일 네. 디자인으로 그렇죠. 뭐 대표되는 네. 뭐 한 7, 8개 정도 네. 뭐 브랜드들이 있는데 지금 오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봤더니 되게 채널이 많이 컸더라고. 13만? 뭐 이 정도 네. 구독자분들이. 근데 저희가 안엘 컨텐츠를 촬영한 이후에 네. 국내 한 7만 5천 장 정도가 유통이 됐어요, 안엘이. 네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한 반 정도는 아마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나. 안경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안엘 형을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네네. 것 같고, 그 다음 저처럼 좀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본인이 좀 쓰고 싶었던 프레임 도전해보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이제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격대는 이제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의 제품들인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사실 저희 블링크에서는 지금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쿠산 메가네라는 안경 브랜드가 있어요. 신우씨도 사실 너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한 번씩 종종 가로수길에 있는 매장을 놀러 가는데 긱시크 스타일링에 어울릴만한 안경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러 패션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패션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모델분들도 많이 오셔서 다양한 안경들을 골라서 쇼핑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사실 최근에 이 스몰 스콧이라는 네. 전면부에 리벳도 없고 되게 담백한 네, 안경을 네. 하나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하쿠산 메가네의 제품입니다. 확실히 하쿠산 메가네는 한 끗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쿠산 메가네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 그거에 따라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실 이런 오리지널 모델들도 다 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4, 5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거고 저도 한 번씩 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이 안경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매너리즘이 오기도 하고 할 때 그 하쿠산 메가네 신사동의 매장을 한번 가보면 늘 새로워요. 늘 갈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아서 좀 멋진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한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제품들인데요. 가네코 옵티컬이나 마수나가, 가메만넨, 유이치토야마, 네네. 아이반 등등 일본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 가격대의 일본 브랜드들은 그냥 믿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취향의 차이고 디자인이나 네네. 퀄리티는 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상의 이 정도면 일본 어떤 팩토리에서는 정말 100만원, 200만원대의 견주는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네. 직접 써보시고 취향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가네코 옵티컬을 좋아하는 이유는 라인이 되게 다양하고 우스갯소리로 가네코 옵티컬이 일본의 젠틀몬스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늘 새로운 제품들이 네. 보이니까 네. 사실 한 브랜드에서 그렇게 다양한 라인 들을 전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매장에서도 고객분들을 실제로 접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찾으시는 브랜드가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늘 첫 번째로 꼽으시는 브랜드. 안경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어떤 브랜드에서 내가 이거 매장 내줄게 네가 해봐 그러면은 하쿠산 메가네랑 네. 가네코 옵티컬은 아. 무조건 하고 싶은 아. 네. 그 정도로 떳떳하게 네. 여러분들께 소개 해드릴 수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80만원대는 사실 이제 고급으로 볼 수 있는 좀 관문이기도 하고 거기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브랜드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이반의 좀 이제 프리미엄 라인 텐 아이반이랑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르노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뭐 르노는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나 그리고 저도 약간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한 40대쯤 돼서 좀 성공의 맛을 보면 아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뭐 치킨 뭐 고민 안 하고 한두 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나이 되면 뭔가 좀 쓰고 싶은 안경이 르노였거든요. 아. 간결하고 이렇게 메탈로 딱 썼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네. 뭐 로고나 이런 게 적혀 있지 않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콰이어트 럭셔리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네. 콰이어트 럭셔리 아이템으로 텐 아이반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르노는 최근에 저의 이제 편견을 좀 깨준 게 뉴진스의 하니가 클래식 룬드라는 동그란 무태 네. 이게 스티브 잡스가 써서 되게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호신도 많이 다루셨잖아요. 뉴발란스, 구모니, 리바이스, 이세미야케 거기다 이제 클래식 룬드 딱 이건데 이거를 하니가 그 뮤직비디오에 쓰고 나오면서 와 이건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죠. 어린 여자분들이 갑자기 르노라는 브랜드를 막 찾는 거예요. 그 이미지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깬다는 게 쉽진 또 않은데.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런 걸 좀 깨야 돼요. 이렇게. 너무 진부하게 틀에 박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실생활 그런 걸 좀 깰 수 있는 좀 그런 교수가 되고 네, 그런 교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00만 원대 이상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크로마츠나 자크 마리마지 그 요즘에 사실 다크호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역사가 제일 오래된 브랜드인데 까르띠에 요 세 개 브랜드가 저희 매장에서는 고가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예요. 자크 마리마지 하시면 네. 뭐 되게 다양한 뿔테 안경들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저도 어쨌든 이 안경 브랜드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많은 제품들을 사실 보잖아요. 이 메탈 안경이 자크 마리마지에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네. 만듦새도 너무 좋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사실 뭐 군더더기 없는 너무 멋있는 럭셔리. 제피리는 너무 많이 이제 소개해드려서 네. 뭐 잘 아시는데 얼마 전에 그 티모시 살라메가 국내 입국하면서 네. 머리에다 이제 이렇게 얹고 네. 근데 딱 봤는데 호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칭이 또 있잖아요. 팀호시. 아니 그거는 좀 입에 안 붙어. 내가 봤을 때 호모시 살라메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딱 입국을 했는데 네. 와. 이게 사실 유명한 브랜드고 뭐 네. 누가 썼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쵸, 스타가 그쵸. 쓰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뭐 크로마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나라고 네.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뭐 전화, DM, 카카오톡 문의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좀 이제 많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도 요즘에 좀 되게 트렌디하게 이렇게 이제 좌우폭이 길고 상하폭이 좁은 이제 이런 아세테이트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호 씨는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확실히 분해 나네. 네. 네. 확실히 근데 크로마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네.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로마츠 제품을 한 장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제가 이제 신호 씨 옆에서 딱 쓰신 걸 봤는데 엄청 럭셔리하고 분해가 많이 납니다. 나 분해 나고 싶어 나 요즘.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부바 이거 보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되게 인기 모델이어서 사실 네. 입고 되면 바로바로 판매가 되는 모델인데 이사님이 조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아직 재고가 남아 있는 게. 그리고 이제 필스 3라고 사실 최근에 입고돼서 입고되자마자 사실은 다 판매가 됐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무태를 너무 좋아해서 패션 또 강의를 하시지만 저는 약간 90년대에 대한 환상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옷잘 입는 형들 누나들 보면 항상 이제 무태에다가 약간 틴트 렌즈 이렇게 쓰고 다녔고 제가 그 당시에 한참 뭐 빠졌던 이제 흑인 문화 힙합이나 이제 NBA 이런 거 보면 네네. 유명 스타들이 항상 무태에다가 틴트 렌즈를 끼고 다녔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 돌아오길 바랬는데 몇 년 전부터 뭐 자크 마리마지, 크로마츠 이런 데서 무태가 이제 많이 나왔고 까르띠에가 이제 다시 사랑을 받는데 근데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왜냐면 네. 제가 뭐 20년 전부터 봤던 똑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변화가 필요 없고 네.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까르띠에고 클래식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또 이런 무태를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또 쓰셔가지고 네.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저희가 이렇게 사실 뭐 전체 제품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격대별 좀 대표하는 브랜드와 제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말고도 블링크와 또 핫선글라스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하게 보시고 싶으시면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께 모든 안경 디자인의 바이블이 되며 브리테니커 사전인 핫선글라스.co.kr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각종 혜택이 많아서 네. 저희가 뭐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거의 앞자리가 하나씩 아마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다 매장에서도 이제 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즐겁게 네네. 즐겨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한테는 없지만 네. 신사동의 하쿠산 메가네 매장 네네. 한번 가서 이거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별 추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